학원의 일요 휴무제.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학원은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학원은 쉬게 하는. 아 진짜요? 네 그런 일요 휴무제 애가 만약 생긴다면. 아 생긴다면? 네 찬성 반대. 저는 찬성이요. 네, 이유 있을까요? 일단 제가 경험했을 때 제 고등학생 시절은 그냥 그 딱 수능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같았어서 하루 정도 쉰다고 네.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너무 사교육이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여서 그걸 정책적으로라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학원 측들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학원? 뭐 일단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왜 나왔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당연히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말이라고 해서 뭐 당연히 뭐 토, 일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너무 좀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서 네 학생들도 쉬어야 되지만 당연히 그걸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도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학원의 일요 휴무제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 이유 들어볼게요. 사실 저도 이제 어릴 때 사교육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조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조금 이제 친구들하고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조금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휴식 보장되어야 한다. 네, 의무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정해주면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을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라도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한번 검색해보고 왔는데 저도 학원에서도 일해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생각하는 거는 찬성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찬성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모르게 암암리에 또 이게 과외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학생들의 의견이 오히려 네. 학생들은 그런 일요 휴무제를 원한다.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찬성. 네, 이유 들어볼게요. 예, 학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학원이 일요 휴무제가 되면은 학원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원 선생님들까지 같이 쉬고 또 휴식이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원동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잡아놓는 것보다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또 아무래도 학원 자체가 굉장히 그 사교육의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사교육의 상징이고 막 끝없이 아이들을 돌리는 것보다 조금 더 휴식도 갖고 저는 오히려 이거 일요 휴무제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노릇이었거든요. 예. 일요 휴무제가 많고 또 아이들도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나 학생들의 교육의 자유권이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일요일에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시키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이제 강제로 이렇게 휴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런 자유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는 그 자유라는 것 때문에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7일 중에 하루여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서로 눈치 봐가면서 얘는 공부하는데 나는 쉬는 거고 뭐 이 학원은 운영하는데 이 학원만 쉬는 거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전부 다 일요일은 무조건 쉬자라고 하면 그냥 학원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자습을 한다던가 혹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던가 공부를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학원이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견이 있냐면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이제 평일이나 이런 데 채우지 못한 부분을
학원에서 주말에까지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만약 미루 휴무제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학원이 쉬게 되니까 그걸 아예 시행을 학원을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학부모님들의 약간 욕심 그리고 약간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공교육 예전부터 있었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대립적인 문제들이 크게 있어 왔던 터라 그 문제는 당연히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강남에 있는 뭐 그런 좀 열성적인 학부모님들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너무 자식 교육에 좀 뭐 열성적인 거는 당연하긴 하지만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반대하는 게 어쨌든 일요 휴무제가 생긴다면 의무적으로 일요일은 쉬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를 좀 박탈당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학원을 가야 하는데 어쨌든 학원이 문을 닫아서 못 가는 사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학원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 뭐 학원 강사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생계가 달린 어떻게 부분이잖아요. 뭐 수입이 줄 수도 있고 일요일을 어떻게 강제로 쉬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많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일요일날 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뭐 그 학원 직원들의 생계도 그렇고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따지고 본다면 학원은 일요일에 쉬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저는 반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학원은 일단 의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 공부를 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주말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말에 여는 학원이 있어야지 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일날 좀 여건이 안 돼서. 만약에 저도 어떤 학생들이 적어도 일요일이나 뭐 토요일 하루만큼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나온 의견이라면은 그 부분은 찬성은 하지만 근데 분명 이제 주말에도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학원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막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은 이상한 것 같지만 전 그럼 반대입니다. 반대. 네. 일단은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이제 교육하는 게 부족한 사람들을 이제 사비로 내면서 더 보충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사교육을 통해서 이제 직접 이제 사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물론 학생의 의지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모의 의지로서 이제 교육을 더 받고 싶어서 돈을 지불한 건데 그걸 강제적으로 쉬게 한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부모와 학생 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학원을 가기로 해놓고는 그런 식으로 강제로 쉰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 생각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학원들이 일요일에는 강제적으로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하는 일요 휴무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 이유 들어보실까요? 학원에 다니는 거는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정책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학원 입장에서도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그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 학원 입장에서는 그만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학생 입장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었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요. 이유 들어보세요. 다만 그것도 조건이 20살 이상. 예. 그 청소년부터는 뭐 청소년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에 생각은 크게 없지만 만약에 다 큰 성인이 자기가 주말에 나와서 배우고 싶다. 그런 욕구들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생각해요. 예,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도 그걸 제재해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생각나지가 않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학원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괜히 국가가 개입해서 일요일에는 막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X. 예. 근데 고등학생이면 회사원들 토요일 날 쉬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학원이 만약 일요일 날 휴무를 하면 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수능도 있고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굳이 휴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친구들은 공부를 일단 중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또 하더라도 평일에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일요일 날 휴무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학원이 한 제가 지금 27살인데 26살이었네요 제가? 죄송해요 26살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원이 원래는 12시까지 막 이상 했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없었는데 저 학원에 대한 규제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게 10시 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학원이 많이 위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학원은 많이 커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소규모 학원은 되게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또 일요 휴무제까지 한다면은 이런 거에 되게 영업하는 데 되게 자율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해서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사실상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애들이 또 사교육 시장이나 공교육 시장이 이렇게 공평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보면은 학교에서부터 나라에서부터의 그런 교육들이 바로 잡혀야 그런 게 사교육을 제재하지 않더라도 자리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진짜 학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6일까지밖에 안 가봐가지고 사실 일요일 날 학원을 가는 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물론 일요일 날 학원이 강제적으로 못 가게 된다면 그거에 따로 또 불편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학생들 요즘 아무리 야간 자율학습이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야자를 안 한다고 해도 다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독서실을 가거나 어디서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주말에 어쩌다가 한번 이제 바람 쐬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거마저도 학원에 얽매이게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일요일 휴무제를 해서 제도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제 몰래 열고 하는 또 이제 변질된 방법으로 오픈을 하는 학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변질된 학원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번거롭게 제도가 더 생기느니 그냥 자율적으로 해서 열 학원은 열고 안 열 학원은 안 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학원은 어쨌든 편법으로 다 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대를 하시는 입장. 네, 그 편법을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더 생기느니 그냥 안 하는 걸로. 일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마 이들에는 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제 월화수 금방일이나 주말까지 지금 학생들이 이제 입시 때문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일요일날 경제적으로 휴무를 하게 되면 일요일이라나마 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지금 말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만약에 이게 월화수목금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쉰다는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예, 그럼 만약에 평일 날이라면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일요일 날 쉰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고등학생들 또 뭐 그 뭐냐 공부에 힘들어가지고 하루 정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공부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한다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일요일쯤 한 번쯤은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학부모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평일에 못한 부분을 주말에 채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학부모나 학생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냐, 그런 자유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학원만이 학습의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도 독서실이나 많이 다녀봤는데 꼭 선생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만도 아니고 굳이 학원이라는 기관이 뭐 감독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외에 충분히 방법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한다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니면 좀 더 유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